일단 강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오마커가 의약품 개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처음에는 그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인데요. 도대체 생체 지표 바이오마커가 뭔지, 그리고 하나 파마코 지노믹스 사례로서 우리 에이즈 약물 중인 아바카비르의 사례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E16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보시고 나서 또 다른 파마코 지노믹스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질병 진행 상황,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뜻합니다. 그 실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질환 발병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에 대한 비효율적인 처방 방지 및 최적의 처방이 가능해 왔다고 봅니다. 실제 바이오마커라는 건 과거에 한 뭐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심프텀이라는 것과 사인이 이제 바이오마커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프텀이라 그러면 그 주관적인 서브젝티브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라 그러면 오브젝티브한 걸 의미한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즉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환자 순응도 증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약물을 개발하고 파마코 비질런스 영역에서는 리스크 마이티게이션 스트래티지에 속한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 그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시스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몸에서 정량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다 바이오마커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케미컬한 바이오마커냐, 아니면 지노믹 바이오마커냐, 아니면 피지컬한 바이오마커냐, 뭐 이미지 바이오마커냐, 심지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은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의 그 예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예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엔티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디 템퍼리처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인 스트럭처의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혈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바이오마커입니다. 실제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바이오마커는 우리가 환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신약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용어의 혼란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이 바이오마커와 엔드포인트와 여러 가지 관련된 툴을 묶어서 그 하나의 그 워킹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질병의 유무나 상태를 측정하는 리스크 바이오마커, 그 다음에 다이그노스틱 바이오마커,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 모니터링 바이오마커, 또 그 질환의 리스판스, 그러니까 치료의 리스판스를 예측하는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우리가 흔히 파마코 다이나믹 바이오마커나 리스판스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요즘 그 억셀러레이티드 어프로벌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예를 들면 이번에 아두칸누마비 허가받을 때 사용했던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가 이러한 파마코 다이나믹 바이오마커이고, 그 이 브레인 내에서 그 아밀로이드 그 플락이 바로 이제 그 줄어드는 것이 이제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파마코지노믹스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세이프티 바이오마커 같은 것입니다. 그 리스크 바이오마커의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 아포2 지노타입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뇨병에서 BMI 같은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질환이 잠재적으로 그 발현될 가능성을 이제 체크하는 바이오마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바이오마커는 예를 들면 혈압에서 혈압을 그 고혈압에서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그다음 COPD에서 이 FEV1을 측정한다든지 그러니까 흡기시 볼륨 처음으로 내뱉는 그 흡기시 그 볼륨의 양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모니터링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우리가 HCV 환자에서 RNA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PSA를 측정함으로써 그 어떤 질환의 상태를 그 시리얼리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바이오마커를 뜻합니다.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그 클리니컬 이벤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바이오마커로서 예를 들면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글리슨 스코어 같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 동반 진단이라는 그 레귤러토리 터미널로지로 굉장히 그 각광받는 그 의미이고요. 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실제 환자에게 이 약을 써서 리스판스가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뮤노 언콜로지 약물들 중에 그 PDL1의 레벨이라든지 또는 그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하이인 캔서 같은 경우에는 그 티슈 아그노스틱하게 그 펜브롤리주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이고 현재 바이오마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이고 요즘 이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가장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성공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 툴로 쓰이는 것이 바로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에 의한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리스판스 바이오마커는 그 이 고혈압에서의 그 블러드 프레셔라든지 그리고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에서 LDL의 혈중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특히 이 파마코다이나믹 리스판스 바이오마커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그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 도우즈 레인징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그 애드버스 이펙트를 그와 관련돼 있는 바이오마커로서 예를 들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할 때 그 헤파토톡시티 보기 위해서 뭐 ALT 계속 측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세이프티 바이오마커라 하고 예를 들면 그 임상 시험 할 때라든지 또는 비임상 시험 할 때 이 예를 들면 유리너리 키드니 인조리 바이오마커로서 KIM1이라는 그 단백질이나 또는 RNA 레벨을 측정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세이프티 바이오마커로 쓰일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떤 바이오마커는 acceptable하고 어떤 바이오마커는 연구 단계이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또는 과거에는 연구 단계였는데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발굴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임상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제 요즘 얘기하는 이제 정밀 의학, 프리시즌 메디신, 프리시즌 메디신이라는 건 사실은 그 90년대 그다음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하고 사실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프리시즌 메디신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개별 맞춤형 의학으로 착각을 해서 그 일종의 프리시즌 메디신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시키고 스트래티피케이션 시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다시 재정립해서 프리시즌 메디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프리시즌 메디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환자에게 어떻게 환자를 카테고라이제이션 시키고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전통적인 파마코지노믹스 에어리어인데요. 저희가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를 거쳐서 많은 그 클리니컬 파마콜로지스트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과 드럭 트랜스포트 프로틴의 제네틱 베어리어빌리티 때문에 약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오버 익스포저 된다든지 언더 익스포저 된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전통적인 그 E16에 그 들어가 있는 사고방식은 이 전통적인 파마코지노믹스 영역이 메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영역이 있는데 그 파트가 바로 약물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프리딕션하는 영역인데 흔히 예를 들면 EGFR 돌연변이를 이제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로 써서 뭐 제피니티브나 뭐 타세바를 쓰는 얼로티니브를 쓰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두 분야가 나눠져 있고요. 현재 그 클리니컬 유틸리티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전통적인 파마코 지노믹스 영역 그러니까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이나 드럭 트랜스포트 프로틴의 그 지노믹 제네틱 베어리빌리티보다는 사실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지금 오늘 강좌의 E16은 주로 전통적인 파마코지노믹스 영역에 국한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원을 자세히 보시면 인더스트리 파마코지노믹스 데이터 서브미션에 대한 가이던스가 미국 FDA에서 2005년도에 나옵니다. 여기 가이던스에 의하면 세이프티에 관계되는 파마코지노믹스 바이오마커, 에피커시에 관련된 바이오마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피커시에 관련된 파트가 바로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 리스판더와 넌 리스판더 에어리어고요. 여기 세이프티에 관계되는 파마코지노믹 바이오마커가 이쪽 왼쪽 부분에 오버 익스포저라든지 언더 익스포저에 관련된 그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 내지는 드럭 트랜스포트 프로틴의 제네틱 베어리어빌리티에 관계된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 FDA에서 그 바이오마커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드럭을 연구하다 보면 바이오마커가 수많은 바이오마커가 많습니다. 논문을 보면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바이오마커를 선택해서 우리는 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세 단계로 나눕니다. Valid 바이오마커, Probable 바이오마커, Exploratory 바이오마커. 이 Valid 바이오마커는 약리학적 반응의 지표로서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의학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었으며 검증된 시험법으로 확인된 지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허투라든지 시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프라버블 바이오마커라는 건 약리학적 반응에 대해 설명 가능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통과한 지표로서 임상적 유효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EGFR 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 밸리드 바이오마커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2010년경 그 나온 자료에서 그런 거고 EGFR 뮤테이션은 프라버블 바이오마커서 지금은 밸리드 바이오마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토리 바이오마커는 굉장히 사람들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서치 단계의 각종 바이오마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논 밸리드 생체 지표 리스트라는 건 이렇게 그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이 이마티닙 같은 경우 시킷이 이제 논 밸리드 바이오마커겠죠. 그리고 이 예를 들면 와파린 같은 경우
그 CYP2C9 베어리언트가 이제 알려져 있는 바이오마커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그 병원에서 와파린 처방할 때 CYP2C9 제노타입 테스트 하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그거는 뒷단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클리니컬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INR을 그냥 측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지노타입을 반드시 측정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 드럭에 관한 안전성에 대한 레이블의 이슈를 고민할 때는 그 리스크 베니핏 입장에서 리스크 마이티게이션 스트래티지 입장에서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그 다음에 이슈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가 제한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건 밸리드 바이오마커고 어떤 거는 익스플로러터리 바이오마커인지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그 학습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예를 그 들어드릴게요. 이 튜머 마커 유틸리티 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그 이 96년도에 ESCO에서 그 하이에스가 제시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환자의 아웃컴 개선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획되었고 그 이러한 바이오마커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게 레벨 오브 에비던스인데 마치 그 심평원이나 저기 그 네카에서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1단계부터 이제 5 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그 높은 점수를 받는 게 프로스펙티브 마커 프라이머리 오브젝티브 웰 파워드 그 메타 또는 그 메타 어널리시스까지 이제 포함되는 걸 뜻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바이오마커 스터디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인데다가 다른 마커와의 뭐 코릴레이션을 보거나 클리니컬 아웃컴을 안 보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밸류가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이 등급을 보시면 0부터 3 포지티브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바이오마커 3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바이오마커가 임상적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2 포지티브는 바이오마커가 제공한 정보가 클리니션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유일한 기준으로 쓰이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바이오마커는 그 쓰임에 있어서 임상적 유효성을 가졌으면 일부 상황에서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음. 그래서 대부분은 2 파저티브도 굉장히 그 어려운 바이오마커인 거죠. 이 기준대로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리서치 단계에서 가져오는 바이오마커 대부분은 그 플러스 1 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니컬 아웃컴과 관련돼서 또는 생물학적인 엔드포인트와 관련돼서 스터디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드리면 이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허투를 분석해보면 어떤가. 허투라는 바이오마커만 하더라도 엔도크라인 세라피 같은 경우에 프리딕티브 프로그노스틱 그 바이오마커로서는 모두 윅 팩터이고요. 다만 이제 그 트라투주맙 세라피에 대해서는 강력한 프리딕티브 그 팩터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레벨은 2 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에비던스가 모여야지만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바이오마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게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 리서치 페이퍼가 바이오마커에서 나왔으니까 임상 디자인을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약물 유전체의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일단 드럭 레이블에 이거를 사용할 거냐, 그다음 드럭 어프로벌에 서포트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해당한다 그러면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겠죠. 즉 드럭 레이블에 의도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럭 레이블에 예를 들면 그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뺀다면 그거는 그 프로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안 되고요. 이 부분이 드럭 레이블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 알려진 그 known valid biomarker냐는 것을 찾아보고 또는 probable valid biomarker라면 이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략화된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그 바이오마커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약물 유전체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여기 보시면 미국 FDA에서 이제 그 2005년대에 나온 그 가이던스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known valid biomarker, probable valid biomarker, 그다음에 exploratory 그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INDC, 그다음에 그 New NDA, BLA 또는 그다음에 기존에 받았을 때 그 이 경우에 따라서 각각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NDC, 이 Known Valid Biomarker는 반드시 서브미션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 자발적으로 그 지노믹 데이터 서브미션을 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 익스플로러터리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퀄리파이드 바이오마커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임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퍼스트인 그 클래스라든지 전체 그 임상 시험에서의 그 약물의 그 마켓을 그 뒤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그 절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퀄리피케이션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볼런터리 익스플로러토리 데이터 서브미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데이터를 그 위원회 그러니까 시각청에 내면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검토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퀄리피케이션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그 사용 목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 바이오마커를 사용할지 말지를 그 거절하거나 억셉턴스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바이오마커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보시는 건데요. 요즘 그 특히나 그 프리시즌 메디신에서 타겟티드 테라피는 대부분 그 임상 단계에서 바이오마커 드리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대부분 그 바이오마커 디벨롭먼트와 그 프리클리니컬 캔디데이트 디벨롭먼트가 같이 공조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이오마커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이언티피컬하게 생각을 하면 디스커버리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 그 세 단계를 이 퀄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 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묶으면 세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이 단계를 이제 규제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디스커버리 단계가 익스플로러토리 단계이고 퀄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 단계가 프로버블 밸리드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단계가 노운 밸리드 정도로 그 고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생체지표 디스커버리는 그 생체지표 발굴은 우선 확실한 임상적 엔드포인트로 평가 가능한 클리니컬 아웃컴의 종합적인 분자적 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생체지표의 분자적 기전과 환자의 임상 결과에서 인과적인 상관관계가 확립되어야 되지만 대부분 그런 스터디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거보다는 그 이 연관성을 밝히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서 이 생체지표와 치료 효과 사이의 관계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지표 디스커버리를 할 때
그 생체 지표 디스커버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사이언스 그 자체이고, 그리고 미케니즘 오브 액션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활발한 디스커션이 필요하고, 그게 데이터의 다큐멘테이션으로 다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지표 밸리데이션 단계를 고민해 보시면, 생체 지표 분석 그 밸리데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생체 지표 분석 테크닉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fit for purpose 바이오마커 밸리데이션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메서드 디벨롭먼트 단계. 이때는 피저빌리티 스터디 하고요, 리에이전트 어베일러빌리티 억세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그 진단 키트 만들듯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어세이는 제대로 디벨롭 되어 있어? 그런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어세이 디벨롭먼트 하듯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바이오 마커 디벨롭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스텝 2에서는 프리 스터디 그 밸리데이션인데요. 이 경우는 이 퍼포먼스의 억셉터블 스탠더드를 만족하기 위해 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레포트와 그 이 그 어세이가 밸리드한 건지에 대한 그 스탠더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주어가 다 그 제공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장비, 새로운 장비 같으면 IQ, OQ, PQ 이 퍼포먼스 그 퀄리피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그 퍼포먼스 데이터가 다 따라와야 되고,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서 어넬라이트 스테빌리티라든지 페이션트 샘플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인스터디 밸리데이션 해서 그 리얼 페이션트 샘플 어넬러시스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고, 이 과정이 건너뛸 수 없고 가장 티디어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체 지표 퀄리피케이션을 위한, 생체 지표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의 이제 세 가지 접근법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예를 들면 바이오마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를 해서 하는 그룹과 그 넌 바이오마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 하는 그룹, 해서 바이오마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그룹에 따라서 트리트먼트를 달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마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와 넌 바이오마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를 하되 바이오마커 포지티브 네거티브와 하는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하는 그룹과 이 다른 그 그룹에서는 랜덤마이즈해서 트리트먼트 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단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트리트먼트를 랜덤마이즈 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또는 세 번째 방법 중에 이 바이오마커 포저티브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요즘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 이 첫 번째 방법이 이 파마코지노믹스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파마코지노믹스에서는 바이오마커를 과연 스크리닝 하는 게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생체 지표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그러면 리얼 월드에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 첫 번째는 규제 당국 승인하고, 그리고 그 생체 지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를 해서 이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비용 효과적인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 고전적인 의미의 파마코지노믹스, 즉 에드미와 PK에 영향을 주는 그 각종 메타볼릭 엔자임의 제네틱 베어리어빌리티는 상당히 불리했던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analytical validity와 clinical validity, clinical util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analytical validity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든지 어세이, 로버스트니스, 리프레더서빌리티에 관계되는 용어이고 클리니컬 밸리디티는 질병의 유무 또는 하이 리스크 그룹, 로우 리스크 그룹을 구분하는 에비던스에 관한 얘기고 클리니컬 유틸리티는 이 환자에게 그 이 클리니컬 이펙티브니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 시어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를 줄여주었다든지 그런 트리트먼트 디시전에 대한 임팩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있어서 파마코지노믹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클리니컬 밸리디티에 의거한 데이터가 그 전통적인 파마코지노믹스에서 많았고 이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쪽 파트는 클리니컬 유틸리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바카비어 얘기를 드리면 그 블랙박스 와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LA-B5701L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아주 페이탈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주의해달라. 그렇게 이제 그 블랙박스 와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그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도에 허가가 되었고요. 에이즈 치료 약물입니다. 그 주요 부작용은 그 페이탈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이 있는데 보통은 6주 이내에 5 내지 8% 환자에서 발생하고요. 피버, 래쉬, 커프, 그 다음에 GI 심프텀, 그 다음에 디스페니아, 퍼티그 정태로 오게 되고 굉장히 그 페이탈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러한 그 이유는 작용 기준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 MHC 펩타이드 그러니까 HLA-B 그의 이 펩타이드에 이 아바카비어가 붙어서 그 이 엔티젠 바인딩 클래프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T셀이 그 포린으로 인식하면서 CD8 T셀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유전자가 이제 HLA-B이고 이 알려져 있는 5701이 바로 알려져 있는 그 SNP입니다. 그리고 이 SNP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G가 GT 그다음에 GG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5701 호모자이고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민 반응 하이 리스크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드뭅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저기 태국이나 인도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나라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프리딕트 1이라는 임상을 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아바카비어 그 치료 전에 HLA-B 5701 스크리닝 하는 것에 클리니컬 유틸리티를 보여준 RCT입니다. 그 실제 연구의 목적은 그 이 아바카비르의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HLA-B 그 스크리닝을 프로스펙티브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아바카비어 그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의 인시던스를 그 이 프리스크리닝에 의해서 감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이 임상입니다. 그래서 한 1956명의 HIV 인펙션 환자들에서 그 HLA-B 5701L1 그 대립 유전자 보유 비율이 5.6% 정도 되는데요. 이 환자들을 한쪽 암에서는 프로스펙티브 스크리닝 그룹으로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컨트롤 그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은 그 아바카비르 세라피를 다 그 치료를 하고 나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HLA-B 5701 스크리닝을 했고 여기 그 프로스펙티브 스크리닝 그룹에서는 그 HLA-B 5701 스크리닝 해서 포지티브인 환자는 아바카비르 세라피를 하고
네거티브인 경우에 아바카비르 세라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하게 됩니다. 포지티브인 경우 아바카비르 세라피를 안 하게 되고 네거티브인 경우는 아바카비르 세라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그 아바카비르 그 투여 후에 6주의 관찰 기간 중에 임상적으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이 있었는지 그리고 6주 이후에는 그 이뮤놀로지컬리 그러니까 그 이 패치 붙여서 약물 패치 붙여서 그 면역학적으로 하이퍼 센시티비티 리액션이 있었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 보시면 이 폴스 포지티브 환자들 그러니까 5701에 포지티브이지만 과민 반응이 안 일어나는 환자들은 꽤 관찰되지만 이 여기서 보시면 폴스 네거티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701이 네거티브인데 이 환자에서는 절대 그 과민 반응이 안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클리니컬 밸리디티 데이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클리니컬 유틸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스크리닝 그룹에서는 그 이뮤놀로지컬 컨펌드 된 과민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클리니컬리 진단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그룹에서는 한 7.8%인데 실제 그 이 프로스펙트 스크리닝 하게 되면 한 3.4% 정도 이렇게 그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이후에 또 이제 그 메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8개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가지고 메타 분석했더니 그 실제 이 HLA 스크리닝이 그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코카시안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그 인종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불확실하더라. 하지만 HLA-B5701 대립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 아바카비르를 투여하지 않도록 이미 글로벌리 하고 있어서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환자들에게 현재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이게 이제 그 사용상의 주의 상황에 이제 와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HIV 감염 환자들에게서 HLA-5701 대립 유전자를 가지는지 스크린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환자에게 아바카비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약물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PMS라든지 또는 그 계속해서 애드버스 리액션에 관계되는 적정한 바이오마커와 툴을 디스커버리 해야 하고 그거를 밸리데이션 한 후에 퀄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앤 퀄리피케이션 한 후에 리얼 월드에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현재 파마코지노믹스에서 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케이스가 아바카비르이고요. 특히 태국이나 인도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따라서 태국은 그 자체 내 키트가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코지노믹스가 적정한 환자의 올바른 그 라이트 페이션트를 위한 라이트 메디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파마코지노믹스에 대한 그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약물이 200개 이상 반영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이프티와 에피커시를 고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건 코스트 이펙티브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키트를 얼마만큼 싸게 만들어야지 이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파마코지노믹 스터디를 파마코지노믹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현실 세계에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은 다른 영역이라 그 길게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E16 그 화이트 페이퍼 보시면 너무 간단하고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진 지식을 보시고 보면 이 그 적격성 확인을 위한 자료의 기재 요령, 구조 및 양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에 이렇게 MFDS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국문 번역본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바이오마커, 지노믹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저희가 E16이 2008년도에 처음 나왔지만 그 전에 이러한 것들의 데피니션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컨셉은 15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CH 가이드라인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제너럴 프린시플, 그 다음에 이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서브미션의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마커 스터디를 아까 보시면 이게 바이오마커 스터디가 비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임상, 임상, 그 다음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물 개발하듯이 전 과정에 CTD 포맷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가이던스를 보시면 여기 이 내용은 실제 지노믹 바이오마커의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레귤러토리 바디, 규제기관에 서브미션 할 때 컨텍스트는 어떻게 하고 스트럭처는 어떻게 만들고 폼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하모나이즈드 레커멘디드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CTD 포맷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TD 포맷을 이해하고 있으면 바이오마커도 CTD 포맷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클리니컬, 넌 클리니컬, 지노믹 바이오마커에 대한 컨텍스트와 스트럭처와 포맷에 대한 얘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밑줄 쳐 있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가이던스는 분명히 지노믹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넌 지노믹 바이오마커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가이던스는 전체의 바이오마커에 대한 이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드럭의 세이프티나 에피커시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고 레귤러터리 바디에 서브미션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노믹스 데이터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예를 들면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 다 그런 것들이 바이오마커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가이던스가 향후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ICH 가이던스 인터넷에 치면요. PDF 파일들이 막 발표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고 CTD 포맷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러면 바이오마커 사용에 있어서 컨텍스트는 뭐냐? 이 퀄리피케이션을 서포트하는 데이터가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가 바로 서브미션 패키지에 아주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CTD 포맷 만들 때 가장 원천이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가 그러면 모든 바이오마커를 기술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요. 약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약물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의 약하고만 관계가 된 건지 여러 개의 약물과 관계가 있는지를 다 고려해서 바이오마커 사용에 대한 컨텍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토대로 해서 서브미션의 스트럭처를 만드는데요. 제한된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제
그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마커를 쓰다 보면 비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하고 연결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연결할 건지 그렇고 어떤 로직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데이터에 대한 포맷인데요. 이 데이터의 포맷에 대해서 그 항상 사용되는 바이오마커를 분석하는 메소돌로지와 플랫폼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아주 일정하게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되는 그 방법의 그 스탠더드에 대한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뭐 대단히 익숙한 그림일 거고요. 컨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스트럭처 1, 2, 3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서 포맷이 이런 식으로 짜여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포맷이죠. CTD 포맷. 이 CTD 포맷을 가지고 그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서브미션이 이 CTD 포맷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모듈 1부터 5에 맞춰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귤러토리 바디에 이제 그 보내질 때는 이러한 포맷이 다 맞춰져야 되고 그 메디컬 라이팅 하는 팀하고 RA팀하고 상의하셔서 작성되어져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CTD 포맷인데 이 CTD 포맷에서 마찬가지로 이 ICH-E16 마찬가지로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1은 항상 여러분 잘 아시지, 아는 거라 리저널 어드미니스트리티브 인포메이션이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 이제 서머리가 들어가는데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오버뷰와 데이터 서머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퀄리피케이션 오버뷰는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 관한 얘기, 그 다음 메서돌로지와 리절트에 대한 서머리, 그 다음 컨클루전, 그 다음 데이터 서머리는 아주 특징적인 게 어널리티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어세이 그 디벨롭먼트 하듯이 어널리티컬 밸리데이션이 들어가야 하고 넌 클리니컬, 클리니컬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씩 그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오버뷰에 있어서는 이 바이오마커의 그 특징, 그 중요한 특징들을 서머라이즈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바이오마커의 그 스트렝스와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게 싱글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바이오마커인지 또는 여러 개의 바이오마커가 측정된 이후, 그 다음에 그 이 모델링, 매서매티컬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방정식인지, 알고리즘인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주어져야 되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다 중간 단계가 밸리데이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이오마커의 사용에 대한 그 스터디에 대해서 제대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특히 통계적으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샘플 사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되어 있는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블라인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샘플 로지스틱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바이오마커 스터디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처럼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슈인 것이지 그냥 아카데미아에서 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마커의 그 사용에 있어서 컨텍스트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런 컨텍스트가 어떻게 주어지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레어리어, 그다음에 스페시픽 바이오마커 유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컨텍스트에서 크리티컬 파라미터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각각 다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non-clinical safety에서 주어지는 스터디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아까 키드니에 인저리가 있을 때 KIM1이라는 그 유전자의 RNA 레벨을 측정한 거죠. 근데 이 RNA 레벨 측정할 때 아까 제너럴 레어리요.
그 다음에 스페시픽 바이오마커 유주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그 노엘의 그 노엘 어세스먼트와 이 톡시시티 메커니즘 분석하는데 이걸 사용할 거다.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 크리티컬 파라미터는 어세이 스페시피케이션은 mRNA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용되는 티슈는 키드니고 그 다음에 종은 뭐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키드니는 어떻게 프랩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럴 때 mRNA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키트를 썼고 어떻게 어세이가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뒤에 백데이터로 다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영역에서 사용되는 CYP2C9 뭐 제네틱 폴리머피즘을 측정한다. 특히 이제 푸어 메타볼라이저를 그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약에 제노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파퓰레이션 스페시픽 엘릴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요즘 같이 이제 NG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 Ancestry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이런 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돌로지와 리절트에 대한 서머리를 이제 그 말씀드리면 그 이 스터디 간의 그 메서드와 리절트의 서머리 제공하고 전체 결과에 대한 그 크리티컬 어세스먼트 특히나 그 이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인터프리테이션과 디스커션에 대해서 이제 관계 학회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얘기를 다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그 서머리 파트 이제 결론 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러한 바이오마커 스터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리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디스커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서머리에서 아까 그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 디벨롭먼트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어세이 디벨롭먼트에 관계되는 특히 어널리티컬 밸리데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놓쳐지는 특히나 이제 벤처 같은 데서 많이 놓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머티리얼 썼는지 그리고 그 이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스터디 디자인에 대한 부분 반드시 통계 파트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 테크니컬 바이올로지컬 레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다음에 스태티스컬 어널리시스와 관계된 거. 일단 샘플 슈터빌리티에 관한 거. 특히 뭐 파라핀 블럭을 썼다. 포르말린 픽스드 파라핀 인메디트를 썼다. 그러면 DNA 일드라든지 DNA 퀄리티는 어떤지. 그다음에 리퀴드 바이옵시 썼을 때 그 DNA RNA 퀄리티는 어떤지. 그리고 스페시멘의 에이지 같은 거. 어마운트 그런 것들 다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널리티컬 퍼포먼스와 이 바이오마커 가지고 레트로스펙티브 프로스펙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인디비디얼 스터디에 대한 그 시놉시스가 여기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퀄리티는 별로 그렇게 이 바이오마커 그 퀄리피케이션 하는데 그렇게 그 이 약물과 약물의 퀄리티 파트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결론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넌 클리니컬, 클리니컬 스터디 레포트에 관계된 것들을 다 이제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갔을 때는 그 환자의 그 파퓰레이션의 숫자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이야기 특히나 바이오마커 테스트의 퍼포먼스가 잘못되면 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어세이 밸리디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베어리어블에 관한 고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도 그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세이 바이오마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스트루먼테이션,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리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의 그러한 것들의 베어리어빌리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고려하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처럼 멀티리전 클리니컬 트라이얼 많이 하는 경우 바이오마커 스터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센트럴 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센트럴 랩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특히나 만약 미국에서 임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미국에 있는 센트럴 랩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노믹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넌클리니컬, 클리니컬에도 다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제 바이오마커 데이터가 그 레귤러토리 바디에 이제 서브미션 돼서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드럭과 테스트가 코디벨롭먼트 될 건가에 대한 이슈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파마코지노믹스 파트, 전통적인 파마코지노믹스 파트에서는 PMS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레이블링 업데이트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해서는 그 바이오마커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예로 카바마제핀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약물도 HLA-B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호모자이고트가 여기 중국하고 아세안에 남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코카시안에서는 굉장히 환자 수가 적지만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 파마코지노믹스 이슈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실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테스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HLA를 다 전체를 제노타이핑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 HLA-B1501을 카바마제핀 쓰는 환자에 있어서 스크린하는 게 맞냐. 예를 들면 코스트 베니핏 이펙트에서는 특정 지노타이핑 키트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프로익 액시드가 사용될 때 가격은 어떤지 그냥 다른 약을 썼을 때 그런 식의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데이터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기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먼저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마이크 받으셨습니다. 바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아까 듣다가 궁금했던 점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다이그노스틱 바이오 마커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할 때 그 신약이 그 다이그노스틱 바이오 마커를 그 레벨을 이제 정상치로 낮춘다든지 좀 올린다든지 그렇게 얼터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MOA가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임상시험에서 그 바이오마커를 저희의 PD 리스폰스 바이오마커로 사용해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 바이오마커 스터디의 가장 큰 어려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이그노스틱 바이오마커라는 게 어떤 거는 코잘리티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코잘리티 관계가 없기도 하고요. 한 예를 들면 그 얼비툭수 EGFR 항체 같은 경우 콜로렉탈 캔서에서 그 지금 케이라스 와일드 타입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거든요. 그러니까 그 케이라스 돌연변이가 있으면 처방을 안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파마코다이나믹스는 맞아 떨어지는데
그 경우는 또 다이그노스틱 바이오마커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바이오마커를 바라보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처음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아주 그 딥 그 다이섹션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신용기 교수님 이렇게 오늘 현장 강연과 귀한 시간까지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